알맞은 때일까? 뭐가? 포식자가 뭐하는? 음미상주어지 투명성 음미상주와 포식자가 뭐하는? 과일을 섭취하는 알맞은 때는 언젠가? 신호는 사용하는데 과일의 색깔을 사용하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포식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것이 익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과일의 색깔을 사용하는 거죠. 누군지 알겠죠? 잘 익었을 때 색깔을 보내줘. 위치가 아무나 전체를 보여주니까 S부터지? 그것을 의미하죠. 뭘 의미해? 씨의 껍질이 뭘? 딱딱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에 대해 당도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걸?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없이 식물은 선택하는데 뭐 하는 걸 선택해? 제조하는 걸 선택하죠. 뭘 제조해? 네. 과당을 제조한대. 뭐 대신에? 포도당 대신에. 그죠? 근데 뭐로써? 뭐로써? 그 설탕의 과일에서 어떤 당분으로써 과당을 선택하는데 포도당 대신에. 과학적인으로서도 저기 오겠죠. 뒤에 나오겠지? 그다음에 포도당은 높이는데 뭘 높여? 인슐린의 레벨을 높이죠. 어디서의? 영장류나 인간에서의 인슐린의 레벨을 높이죠. 높이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높이는데 뭘 높여? 렙틴 뭐야? 렙틴의 레벨을 높인데, 렙틴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쉼표, 나갔을 사람을 위해서 쉼표를 처리하고 있죠? 동격이야. 근데 렙틴이 뭐야? 배고픔을 막아주는 호르몬인 거죠. 하지만, 뭐는? 과당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배경의식이 내용 다 파악하잖아요.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빈칸 문제로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과학 얘기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에 그게 뭐야? 포식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 거야?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 그것이 배가 부르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것이 메이크 만드는 뭘 만드는 거야? 윈윈을 만드는 거지. 누구에게? 포식자와 먹이 둘 다에게 윈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왜 윈윈일까? 아무튼 동물을, 이게 나오는구나. 네. 동물을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돼? 더 많은 칼로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뭐 때문에. 이것도 문제는 복잡한데, 잘 보시면. 좀 엔드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엔드 있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경도 되고, 얘에 따른 주어 동사는 여기에 걸리더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엔드 요로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로. 네,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엔드가 또 있네. 네, 아무튼 해석해볼게요. 동물은 얻는데 더 많은 칼로리 없죠. 그리고 뭐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먹는데 더욱더 많은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씨앗을 먹기 때문에. 네, 그 식물은 가지게 되는데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기회? 그것의 그 베이비들을 더 많이 유통시키고 더 분배시킬 일종의 화성물 등에다가 먹으니까 되게 씨앗 더 퍼뜨리니까 이게 그걸 윈윈이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다시 동물을 얻는데 더 많은 칼을 얻게 돼.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먹는데 더 많은 과일을 먹고 더 많은 씨앗을 먹기 때문에 식물이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죠. 어떤 기회냐면 더 많은 곳의 베이비들을 퍼뜨릴 기회를 갖게 돼.